이 자동차를 폐차하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요? 정부에서 폐차하길 권하는 이 자동차의 정체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입니다. 이 차에서 무시무시한 1급 발암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폐차를 권하는 거라는데, 1급 발암물질이란 바로 미세먼지.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더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되게 되는데요. 전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중 반 이상이 5등급 차량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1등급부터 4등급 차량에서 배출되는 총 미세먼지보다 5등급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이 안 날 텐데,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연구 결과를 통해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DNA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조직에 산화적 손상을 일으켜 지속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해 암이 더 쉽게 발생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죠. 심지어 미국 워싱턴 대학교 건강측정평가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가 폐암 사망에 기여하는 정도가 14.9%라고 추정했는데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죠.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을 모두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기간 동안 실시하는 걸까요? 겨울철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2019년부터 매년 겨울철마다 계절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대기 정체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타 기간 대비 높아지는 시기거든요. 환경부는 발전, 수송, 산업, 생활 등 전 분야에 걸쳐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죠. 석탄 발전의 가동을 조정하고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며 불법 소각을 단속하고 집중관리 도로를 지정해 청소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계절관리제를 실시한 후 대기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환경부는 매년 계절관리제를 실시할 때마다 그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계절관리제에서 가장 달라진 점 중 하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작년엔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행을 제한했지만 올해 12월부터 부산, 대구로 운행 제한이 확대되거든요. 그리고 드론 등을 활용해 사업장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현황, 미세먼지 통계 등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대기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도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새파란 하늘을 빼앗고 건강까지 위협하는 미세먼지. 개인과 정부, 기업 등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미세먼지 없는 새파란 하늘이 당연한 세상 금방 오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